안녕하세요. 네, 키입니다. 네, 오늘은요, 간단한 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미니어처 만들기인데, 일단, 미니어처 만들기래. 미니어처로 이용해서, 이 짤줄을 이용해서 미니어처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은 미니어처 짤줄 만들기를 할 겁니다. 일단 준비물은요, 천점, 짤주머니, 가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짤줄을 이제 잘라줍니다. 짤줄, 이제 잘라줍시다. 네, 본격적으로 잘라보겠습니다. 미니미니 사이즈로.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짤줄을 이제 잘랐죠?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생크림이 아니라 네, 이렇게 놔둔 건데 천점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정안 되시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이거를 이제 정안 되네요. 이게 작아서 그런지 잘안 돼. 안 돼요. 진짜로 왔네. 느낌을 좀 내서 테이프로 붙입시다. 어쩔 수 없어. 안 되는데 어떡해. 이게 왜잘안 되냐면요. 이게 작아서 안 돼요. 테이프로 붙여. 이거를 이제 테이프로 붙였잖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미니미니 짤주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진짜 생크림은 이거 천점으로 만든 생크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크림 그걸로 만들었는데 가짜 생크림 같지만 테이프를 그래도 적당히 붙여주는 게더 나아요. 그래도 좀 매듭이 안 풀리게끔 붙여주세요. 뒤에는
끝에 여기는 아니고 앞에 보시면 이렇고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재밌게. 여러분들 저처럼 더 예쁘게, 저보다 더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안녕!